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12만원까지 돌려받고 반대로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본인 부담 비중이 높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소아 1형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해서 환자 본인 부담금을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 본인부담금 비율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번 계획의 4대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건강보험 지부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둘째, 의료 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하여 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셋째, 의료 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넷째,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건강 바우처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받을 수 있고 의료 이용 빈도가 극도로 낮은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이용이 적은 사람 기준은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고요. 먼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세에서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보완을 거쳐서 전체 연령자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의료기관을 지나치게 자주 찾는 사람은 본인 부담금 비율을 높이고 필요도가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률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본인 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입자가 얼마나 자주 병원이나 약국 등에 가는지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본인 부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가입자가 스스로 지나친 의료 이용을 경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라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미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주 진료 본인 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여기에 물리치료를 한 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 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사회적 경험이 커진 소아 1형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해서 환자 본인 부담금을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을 최소화해서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부과체계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계획을 통해서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겐 혜택을 주고 불필요한 이용이 많은 가입자에겐 진료비 부담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뀐다는 발표로 인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건강보험 제도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